리버브는 뭐예요? 네? 에코. 아 이거 아, 그냥 에코. 에코. 예. 그럼 제가 이거 읽어요. 그렇죠. 네네. 아. 이 부분만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아 네. 근데 진짜 잘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디스크 걸렸냐는데. 약간 목 디스크 있습니다 지금. 어. 아.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이시죠. 정치. 거의 다 안 자죠. 아. 네. 그럼 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이분들 다이어트 해야 돼요 다. 이분들 다들 저를 엄청 놀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분들도 돼질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습이 안 보이지만 놀리는 거 보면 돼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앞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나는. 어 아까 너무 뜨는데. 아까 내린 거 괜찮았는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이게 새 거여가지고 좀. 좀 머리가 떴는데 위에. 어 얘 뭐야? 오마카세 찌. 왜 지금 오마카세 하는 것 같아? 신장기요. 왕관이나. 아, 어. 아니, 채팅이 재밌으시구나. 네. 아.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로 잘 어울려. 어, 이거 잘 쓰겠습니다. 이거 아, 아닙니다. 일주어터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뭘 눈썹 정리해? 원래 눈썹 이랬어요. 생얼인데. 근데 오빠 머리 올리니까 어려 보이네. 그럼. 왜 색돼지 뭐야? 아니 돼지고기 우리나라도 먹는데. 돼지고기 막가세 우리나라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우리나라 거 아니야 돼지고기 막가세? 네, 돼지고기 막김차림 뭐. 그렇죠. 막김차림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야 원래? 한돈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어디지 그 거기 있잖아요. 그 뭐지? 합정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돼지고기 이렇게 많을 거예요, 해주는 요새? 거. 그렇죠, 많죠. 아니 진짜로 메이크업 지울 때 그 이거를 하고 지울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편하시죠. 화장품 살 때 이렇게 주는 거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하면 조금. 너무 여성스러운 것 같아서 별로였는데 이거가 좋겠네. 이것도 그렇게 남성스럽진 않은데 괜찮으세요? 돼지스럽지. 어? 금요일에 침착맨 방송 나가세요? 아 네 맞아요. 오 큰데 나가시네요. 아직 방송하는구나. 아니 그, 이제 게스트만 불침번이라고. 아아 친구들이 침착맨 네. 방송을 하시는 거구나. 네네 저는 불침번으로. 아 풍이랑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 네 자주 해요. 오트밀 아 자주. 네. 얼마 전에 목동 일요일에 목동에 온다고 밥 먹자고 연락 왔는데. 내가 목동 살아? 일요일에 목동에 왜 있어? 무슨 내가 SBS 1층에 사는 줄 아나? 어? 불침물 한번 섞어 진짜? 피파만 하루 종일 해도 되나? 오 한번 말해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또 귀한 분이 오셔서 요즘 바쁘십니다. 하겠습니다. 더운데? 머리띠 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소리 날 것 같았어. 네. 할게요. 어젯밤에도 배고픔에 몸부림치며 이를 악물고 주무셨나요? 아침도 현미밥, 점심도 현미밥, 저녁도 현미밥, 현미밥 지옥에 살고 계신가요? 샐러드는 많이 먹어도 살 안 찐다며 25,000원어치 사드셨나요? 살 빼는데 성공했지만 언제 다시 요요가 올까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살은 빼고 싶은데 운동은 하기 싫고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맛있는 건 먹고 싶어서 늘 과체중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배텐! 특별기획 다이어트의 신과 함께 고개 드세요 배성재씨 고개 숙이니까 턱살 접힙니다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일주일씩 아주 극단적인 식단을 실행하는 분입니다 빼고 찌고 빼고 찌고를 반복하면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다이어트계의 자팍사전 골 때리는 다이어트로 뚠뚠이들에게 웃음과 자극을 주고 있는 다이어트계의 신! 뚠뚠해도 특별하고 행복한 다이어트 유튜버 일주어터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2kg 일주어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현재 그 무게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자. 비슷하신가요? 아, 저보다 좀 더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예. 제가 뭐, 전성기 때는 훨씬 위였습니다만. 남심저역 방송 배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남심저역 지금 성공했을까요? 아, 지금 이분들도 사실. 예, 예. 배텐 청취자분들이 저를 항상 돼지라고 놀리지만. 네. 제가 지금 한 7년 만 했지만 이분들 사실 돼지들 많을 거예요. 아기 돼지들 많을 겁니다. 아, 네. 자, 어쨌든 오신다고 특별한 선물 저에게 돼지 머리띠를 주셨는데 원래 이제 시그니처로 이걸 많이 쓰고 방송하시죠? 네, 맞아요. 제 채널에서 예. 아무래도 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이 세안밴드는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쓰고 있는데 좀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디 불러주셔도 머리띠를 쓰고 나오고. 아, 감사합니다. 네네. 저한테도 이 새 거를 선물로 딱 주셔가지고. 근데 얼굴이 하얘서 진짜 잘 어울리세요. 네. 저도 그 원래 이런 거는 굴욕 템이니까 잘 안 하는데. 근데 귀엽지 않아? 써보니까 은근 찰떡이네요. 아니, 진짜 귀여우세요. 예, 네, 은근 찰떡이어서 잘 쓰겠습니다. 네. 네. 골대녀에서도 이거 쓰고 나오시죠? 네네, 맞아요. 예. 안 쓰면 작가님 못 나오게 해가지고. 아, 참 작가들 잔인해요, 그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제일 잔인한 직종이 작가들입니다. 아유, 그 골대녀 때 사실 저는 처음 뵙게 됐는데 네. 골 때리는 그녀들 제가 보기에는 그 골키퍼 세계관에선 최고의 골키퍼 이룬재로 불리시잖아요. 이룬재. 아, 예, 이룬재. 첫 방송 때 그렇게 예, 예. 감사히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점점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락해요? 제 실력이 계속 골을 너무 많이 먹혀가지고.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도 선방 능력이 너무 좋고 반사신경이랑 이게 너무 뛰어나서 그래도 이 스밍파 스트리밍 우먼 파이터가 바로 슈퍼리그로 갈 수 있는데 최고의 또 수훈이시고 예, 세우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갈비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아, 삼겹살을 더 좋아합니다. 저 이룬재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예. 예 많이 먹으면서도 잘 막는다. 운재 형이 또 든든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이윤재 골키그 코치님 보셨나요? 혹시 아, 네네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 예, 그 언근감을 완전히 거부하는 한참 앞에 계신 감독님보다 뒤에 계신 이윤재 골키그 코치님이 훨씬 더 거대하신. 네, 저도 그 역할 맡고 있거든요. 돈 나루마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하여튼 일주일씩 다이어트 하시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으신데 네네. 지금은 어떤 주간이 있어요? 아, 안 하는 주간이어서 아, 안 하는 주간 네, 있어요? 92kg 유지하고 있어요. 하시는 주간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한 89, 88 그 정도. 큰 차이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리 큰 차이는. 네. 그럼 오늘은 저녁으로 뭘 드시고 오셨어요? 서브웨이 먹고 왔습니다. 그래도 꽤 다이어트 시간인가요? 근데 에그마요에 베이컨을 추가했어요. 죄송한데 몇 센치 드시고 있죠? 아이,
15cm만 먹었습니다. 아, 15cm요? 그거는 예. 완전 다이어트식 아닌가요?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예. 이렇게 몸무게가 뛸 정도까지는 많이 먹지 않는다. 아, 진짜 입 짧다는 얘기가 소문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균 여성분들보단 많이 먹지만 예, 예. 이렇게 90kg까지 찐다? 요 정도까지는 인정 못한다. 아. 예, 제가 술도 못 마시고 어. 진짜로 뭐 라면도 한 개 끓여 먹고 어, 약간 저랑 비슷한 과신 것 같아요. 저도 아, 진짜요? 생각보다 입이 그렇게 엄청 그 막 엄청 많이 먹는 스타일 아. 아니거든요. 어. 혹시 소아비만 출신이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아, 저는 소아비만 출신이어서 그럼 안 껴드립니다. 예. 아, 그래요? 어,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이, 괜히 껴들었네요. 예. 아무튼 제가 다이어트 자극 방송을 또 베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엄청 빠지셨죠. 제가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는데 베텐 시작하면서부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저를 스트레스 많이 줘가지고 원래는 방송하면서도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굉장히 좀 많이 등락을 했는데 이 방송만 하면서부터는 꾸준히 쪘어요. 어. 예. 그러다가 이제 프리하고 좀 이제 많이 빼고 그랬었죠. 아무래도 프리 선언을 하시면 좀 뭔가 위기감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인데 아, 그렇죠. 예, 이제 직장인이라기보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옷이 진짜 안 맞아가지고 이제 아. 예, 최대치를 좀 찍고 예, 세 자리 수가 되니까 아. 저도 이제 위기감 그리고 나이가 나이 저도 40대니까 이제 잘못하면 이제 혹시 당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맞아요, 걱정 맞아요. 때문에 네. 이제는 진짜 내려가야겠다. 예.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요가 조금씩 막 올라 그래요. 저도 요즘 입이 좀 터져가지고 야식을 좀 먹고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사실 제가 다이어트 신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예예. 좀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일주일씩 요요가 오는 사람으로서 그게 아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근본인 소아비만 출신으로서 저는 27년 동안 쪄왔거든요. 네네. 근데 27년 동안 쪄온 걸 27주 만에 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이고 뭔가 27년간 쪄왔으면 27년간 천천히 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 합리화하고 엘리트 출신이시니까. 예예. 예. 그리고 예. 요요가 와야 저는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빠지시면은 약간 구독자들이 실망하는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아 처음엔 좀 그러셨는데 이제는 좀 너무 오래돼서 찐으로 원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 좀 빼라. 그러네요, 진짜.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뉴스 출신이시기도 하고. 네. 아 그렇네요. 그렇죠. 예예. 사이 포지션이라고 부르시면 이건 무례한 아, 분들은 제가 쳐낼 수 있는 아니, 말씀 주세요. 어, 사이 예.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사이님도 너무 많이 빠지시지 않았어요? 사이님도 이제 근데 다시 또 찌시더라고요. 아, 예. 아니, 그게 유전자가 어쩔 수 없다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죠. 우리 엄마 보고 있지? 네. 부모님은 혹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일조터님 채널 보시면서. 아, 근데 제가 엄마한테 항상 난 엄마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딱히 변명은 안 하세요. 아. 엄마, 아빠도 약간 그. 아니, 어머님이 저랑 진짜 많이... 똑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부모님 얘기하니까 좀 조심스러워. 뭐라고 하기 좀 그렇고. 예, 예.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맛있는 걸 또 해주셨나봐요. 아,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부모님의 식습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네. 그래도 저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아, 그 김풍 작가님이랑 그 성함이 같으신. 아, 네, 맞아요. 같으신 맞아요. 경희님. 예. 자 그리고 일주어터님이 베텐에 오신다니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올데이드림2님 대환장 베텐의 일주어터라니 천이님 일주어터님 다이어트 노하우보다는 그냥 재밌게 해주려고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백희님 김풍님하고 같이 모셨으면 더 꿀잼일 텐데 아, 너무 자주 만나서 또 뭐 굳이 예, 그죠? 지겨우시죠? 비누광님 골대녀 현장에서 배성재 선긋기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아 근데 배성재님이 골대녀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네, 되게 선수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되게 공정한 해설을 위해서 아, 그런 그렇죠, 건지 그렇죠. 네, 예. 굉장히 말 한 번 안 거시고 아.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골대녀 선수들 가끔 베텐에 모실 때마다 항상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선수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친한 척을 막 하고 그러면 다른 팀에서 혹시 의심의 눈초리를 볼까 봐 또 아는 분들과 어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그러긴 하거든요. 아 근데 또 이제 그 스밍파에는 또 정희수 씨 아 네 이 사람 예. 친하시잖아요. 정희수 씨랑 워낙 또 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또 이제 가서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쪽 팀에서 약간 또 눈총을 또 아. 저쪽 팀에 가야 되고 그런 걸 때문에 그래서 이수랑 친한 진짜 몰랐어요. 그렇죠. 중계석으로 직캠. 아, 그러니까요. 예. 또 아나콘다 팀도 있고 그러니까 네. 괜히 거기다가 이제 막 친한 척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가 뭐라고 하신 분이
연예인병이라고. 어, 이게 왜 연예인병이죠? 사람 가리네라고. 전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예. 어, 그냥 저는 선수와 또 캐스터로서 이렇게 한 거. 이게 왜 연예인병이죠? 도련님병이라고 하시는 거고. 자, 아마미나 1128님. 우차사 출신이신데 듣보 정영국 씨를 아시나요? 아, 용국 선배님이 듣보예요? 아, 저희 배텐에서는 그 별명이 듣보거든요. 아, 정말요? 예. 어, 저한테는 대선배님이시죠. 아. 저 우차사 할 때 저를 한번 없는 씬이 있으셨어요. 아. 어? 그 이후로 좀 소원해지긴 했는데 어? 예. 예, 예. 잘 업으시긴 하셨습니다. 아, 요즘 허리디스크 때문에. 아, 그때부터인가? 어? 아니, 요즘 진짜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저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뻑 하면 이렇게 허리 짚고 오거든요. 아, 네. 예. 저를 업으셨었어요. 아, 몰랐네. 그때부터인가 보네요. 어, 그거네. 그럼, 정말. 어떻게? 항상 디스크 때문에 다리 절면서 올 때가 많거든요. 아,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어버렸다고. 산재였네요. 방송 중이었으니까. 네, 아, 어, 그럼 몇 년 선배? 제가 사실 우차사를 특채로 들어간 거여서 네네. 기스를 받기 전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스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 예, 영국 선배님은 진짜 쳐다도 못 보는 선배님이죠.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엄청 그리고 좀 이런 말 해야 되나? 조금 무서웠었어요. 아. 저는. 네. 그렇죠. 좀 까칠한 느낌이 있고. 아, 뭔가 너무 대선배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희 베텐에서는 가장 만만한 곱창집 사장님으로 그냥 듣보라고 부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예. 그런 대우를 예, 받고 계시나? 그렇게 대우합니다만 또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가. 아. 예. 자, 유튜브 좀 본다 하는 분들은 일주어터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또 말라깽이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진짜 축복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일주어터님이 누군지 프로필과 근황을 저희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너무나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일주어터. 본명 김주연, 1993년생, 고등학생 시절 TVN 코리아 갓 탤런트의 여고생 듀오 IUV로 출연, 립싱크 개그를 선보이며 탑3에 올랐던 화제의 인물로 코가테를 보고 개그맨 윤영빈에게 연락이 오면서 얼떨결에 개그를 시작, 우차사에 캐스팅되면서 정식 데뷔했으나 두 달 만에 폐지되고 코빅에 진출했지만 9주간 활동 후 하차, 대학 졸업 후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재밌는 일 찾아 유튜버가 됐고요. 소아비만 출신답게 아이유 다이어트를 시작으로 일주일씩 한 가지 다이어트를 하는 일주일 다이어터 이퀄 일주어터가 됐고 현재 다이어트로 90kg 정도를 유지 중. 살찐 것 치고는 잘 못 먹는 일짧은 소식좌. 골대녀 시즌4 FC 스트리밍 파이터의 골키퍼로 선방 능력도 좋고 팀원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는 멘탈 관리 능력까지 있는 훌륭한 선수. 최근엔 스트릿 개그우먼 파이터 2의 머글레나로 활약했으며 롯데 자이언츠의 찐팬이고 MBTI는 ISFJ, 얼마 전 풍행 이론이 있는 김풍과 침투부 불침번 출연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자, 저희가 샅샅이 조사했는데 어떻게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아니, 너무 조금... 무섭죠? 네, 개인정보 네. 침해 같은데. 네, 저희 사실상 거의 국정원이라서 쫙 네, 털어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거쳐간 직업이 가수, 개그맨, 마케팅 직원, 유튜버, 축구선수. 예. 마케팅 직원 할 때 어떠셨어요? 아, 인생에서 제일 불행했다. 아, 좀 안 맞았어요? 아, 네, 좀 이게 비정규직 삶을 살다가 예. 정규직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아, 이때가 제일 좀 힘들었던 시기다. 네, 네. 가장 그럼 잘 맞는 직업으로 생각했던 거는? 아, 여기서요? 예. 여기서는 유튜버? 축구선수가. 축구선수가? 골키퍼가 제일. 필드플레이였으면 좀 달랐을까요? 아, 저도 필드플레이어를 한 번씩 생각을 네. 해보는데 체력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골키퍼는 그래도 약간의 그 먹으면서도 약간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좀 그렇죠. 우직하게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콜플레이 할 때 숨샤를 되게 많이 해요. 예, 저희 예. 친구들이 이제 처음 뛰다 보니까. 예.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숨 제일 찬데. 그렇죠. 예. 이게 또 그 클로즈업으로 많이 잡다 보니까 예, 호흡하는 모습을 보면 또 들통이 나거든요. 네, 또 순간 집중하면 또 숨이 찰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 근데 사실 또 골키퍼는 선방으로 그냥 말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또 반사신경이 좋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개그맨 출신이시니까 다이어트도 굉장히 신박하고 재밌게 하고 계신데 어떻게 또 다이어트 유튜브를 하실 생각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몸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걱정도 하셨을 수도 있고. 일단 그 걱정은 처음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유튜브를 하겠다고 시작할 때
결심을 하고 유튜브를 예. 보는데 그때 한창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몰카를 컨텐츠로 해서 유튜브를 많이 시작했을 때였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혼자 하고 싶었는데 예. 혼자서 몰카 유튜브는 못할 것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로 웃길 수 있지? 네. 생각했을 때 살찐 거를 좀 이용하자. 그래서 그때 유튜브에 다이어트 검색했는데 그때만 해도 얼굴을 아무도 안 드러내시고 몸무게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을 드러내고 몸무게를 밝히시는 유튜버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하고서 저는 이제 몸무게를 보여드리면서 얼굴도 보여드리자. 근데 제가 그렇게 몸무게 많이 나갈 줄은 모르긴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 때문에 오랜만에 재가지고. 처음에 하신 게 아이유 다이어트라는 거였죠? 네네. 처음에 제가 111kg인가? 그래서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예, 예. 100kg 넘어가면 순간 후기예요. 그죠? 뭐, 아니, 전 몰라요. 저는 몰라요. 어서는데? 저는 90일 때 후기인데. 아, 그래요? 예, 예. 100kg 넘어. 깜짝 놀랐네. 10kg는 그냥 저, 아시다, 왜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충격 먹었지만, 그때 111kg에서 아이유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6kg가 빠졌었어요. 실제로 빠진 거예요? 일주일에 6kg가 빠졌어요. 그 아이유 다이어트라는 게 아이유 씨가 하는 식단을 이제 네, 인터넷에 흔히 알려진 아이유 식단이라고 한 거를 따라했는데 네. 그 이후에 아이유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극단적인 다이어트입니다. 그게 사과랑 막 고구마 맞아요. 또 뭐죠? 그거랑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이렇게만 쉐이크.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만 먹는 건데 그거를 좀 많이 드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드셨나요? 그거 편견이에요. 네? 아니 제가 그대로. 그 영상 살짝 봤는데 아니, 드럼으로 드시던데? 아 요즘은 좀 그런데 대짜로 드시던데? 요즘은 초심 좀 잃어가지고 네. 좀 많이 먹는데 예. 초반에는 진짜 아침에 사과 한 개, 점심에 고구마 한 개, 저녁에 쉐이크 한 잔 이렇게만 먹었었어요. 아니 그때 고구마가 최순석 씨 그 초코파이 사라지는 짤 보셨죠? 그것처럼 고구마가 이렇게 쏙 사라지던데? 그거 맞아요? 아, 네, 고구마가 여기서 작게 나오더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걸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뭐 거의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진짜 어마어마한 조회수고. 쉐이크 제가 보기에는 한 1.5L 정도 되는데, 그거를 원샷 하시던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 영상인데 제 영상 보시고 식욕이 돋는다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고구마를 너무 맛있게 쏙 이렇게 뼉 뽑아 드셔가지고 아주 군침이 싹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90kg는 근데 이제 폼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일주일을 드시고 일주일을 살짝 빼고 옛날에는 110kg 정도였을 때는 진짜 예. 일주일에 6kg가 빠지면 그 다음 주에 5kg만 돌아왔어요. 그럼 1kg가 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감량을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진으로 요즘은 진짜 웃긴 게 90kg도 진짜 많이 나가는 건데 제 몸뚱아리가 110kg를 기억하는지 이제는 많이 빠져도 3kg? 그리고 다시 2.7kg가 찝니다. 그럼 0.3kg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렇게 좀 모으면 좀 잘 안 돼가지고 요새 좀 정체기가 많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정체기를 타파하려고 축구를 시작했는데 하필 또 골키퍼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도 훈련할 때는 이제 훈련 많이 하시니까 이윤룡 감독님이 또 무서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훈련할 때는 같이 하셔야 되죠. 필드 플레이어들이랑. 근데 이윤룡 감독님이 저한테 원하는 건 진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딱 콜플레이. 콜플레이? 네. 저를 잘 되게. 막아? 네. 그래서 필드 훈련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저는 골키퍼 코치님이 따로 계셔서. 네, 골키퍼는 따로 훈련을 해요. 그렇군요. 네. 예. 자, 골대녀 활약 대단합니다. 상황 판단도 굉장히 좋고, 철벽 방어 능력도 좋고, 팀 동료들의 멘탈 관리도 하고, 팀원들이 사실 굉장히 든든해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뒤에서 사실 골키퍼가 이렇게 뭔가 소리 질러주고, 든든한 느낌을 주면은, 앞에 있는 필드 플레이어들 정신도 번쩍 나고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말 안 듣는 팀원 있나요 혹시? 사실 제가 주장이 되고 나서는 예.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좀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제 원래 다들 초보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축구를 하니까 다들 이제 좀 눈이 트인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뭔가 생긴 거죠. 좀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말을 안 듣습니다. 아하. 예. 이럴 누구 때 누구 하나 없이 다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이럴 때 한번 잡아야 되거든요. 주장이 이럴 때 한번 잡아야 되는데. 아 또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근데 이럴 때 그 한번 기강을 잡지 않으면 이제 서로 이제 나가버리는데. 아 근데 저희끼리는 진짜 사이는 좋은 것 같아요. 나이대가 다 비슷해서 다른 팀원들보다는. 다들 머리가 을룡타는 어떻게 맞아본 적이 다들 있으신가요? 실제로. 아 근데 진짜 많이 오해하시는데 이윤룡 감독님 진짜 하나도 안 혼내세요. 아 그래요? 응. 완전 스윗하시고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최진철 감독님이 훨씬 무서운데? 아, 최진철 감독님 오히려 무서워요? 아니, 최진철 감독님은 진짜 울었어요, 저희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혼내요. 막 뭐라고 야단치세요?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 출신 분들이시니까 정말 레전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들의 좀 공통점이 뭐냐면 이해를 못하세요. 야, 인사도 받고 아웃사이드 치는데 왜 못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혼나니까 서운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다. 야, 그건 너무하네. 국가대표 출신이시면서 선수들한테. 아, 네, 당연히 이해는 돼요. 왜냐면 1레부터 하셨으니까 잘하시니까. 와, 그래놓고 방송에서는 이제 또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되게 착한 척하면서 막. 내가 또 그러면 안 되지. 최진철 감독님이 딱 훈련 중에는 무섭고 훈련이 끝나면 같이 커피도 마시고 되게 인간적으로 제가 최진철 감독님 상무 때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되게 우정을 쌓고. 예. 스윗데디 별명이. 이미지 관리였네요. 아, 아니요. 큰일 났네. 최진철 감독이 삐질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진짜 인간적이신 분인데, 훈련할 때만 무섭다. 이중인격이네라고 하시면. 아니요? 상무면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여자 선수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예, 예. 최악이네요, 진짜. 아니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저, 큰일 났네. 자, 그리고 진짜 스밍파 팀원들 또 마피아 코너에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롯데 찐팬이시잖아요. 아,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 지지투스원님. 롯데 자이언츠 다이어트 내년에 하실 건가요? 롯데 자이언츠 다이어트가 뭐예요? 제가 롯데가 이긴 다음 날만 먹는 걸 했었어요. 제가 한창 시즌 때는 야구는 주 6회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사실 이번 시즌에도 했는데 이게 참 이 새끼 그래서 이번엔 안 하려고 했는데 하필 감독님이 바뀌셨습니다. 또 이제 김태현 감독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속아본다. 야, 내년에 해야죠. 효과 확실하다고 영양실조행이라고 하시고. 아 근데 이 신기하게 제가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면 위닝 시리즈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 모든 팬분들이 저한테 자꾸 다이어트 좀 해달라고 롯데 다이어트 좀. 수어사이드 다이어트라고 하시고 아사하겠다고. 아, 그 정도 아니에요 롯데가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롯데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네. 금식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풀만. 금식이에요? 다 굶어요. 물만 드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실점당 킬로미터를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10대 3으로 한번 져가지고 네. 10킬로를 뛰는데 진짜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새끼들 때문에. 정말. 예, 제가 그거는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예, 예. 진짜 애증입니다. 애증. 야, 이번에 LG가 또 1등해서 짜증나가지고. 아하, 예. 그럼 스토브리그 때는 좀 폭식하고 뭐 그런 예, 미리 좀 해야 되는. 네. 와, 롯데가 사람 한 명 보내네라고 하신 분 있고. 23대 몇으로 된 적도 있지 않나요? 아, 다행히 그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변명하셨네. 한창 요번에 롯데가 너무 잘해서 9연승까지 했었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10연승을 하면 내가 한 달간 10kg를 빼겠다. 오. 근데 다행히 9연승까지만 했습니다. 이야, 롯마단 기간이라고. 롯마단. 이야, 그렇군요. 뭔가 스토브리그가 진짜 가스 스토브리그네요. 가스로 올라가는 스토브리그네. 야, 그 난로 스토브리그가 아니라. 야, 롯데 자이언츠 다이어트. 이거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예. 자, MBTI는 ISFJ. I가 아니실 것 같은 느낌인데, I시고, 개그 음원신데, 네. 그리고 ISFJ. 완벽한 J라서 계획적이시라고. 어느 정도십니까? 네, 생각보다 계획적이고, 예.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막 연예인인 건 아니지만, 제가 다 관리를 하거든요. 연예인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스케줄도 다 쫙 써놓고, 예. 다 제가 좀 관리를 하는 편이고, 다이어트도 제 집에 보면,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예. 회사에 있는 것처럼. 예. 거기에 달력을 써놔요. 스케줄, 한 달 스케줄 쫙 써놓고. 그런 식으로. 아, 영상 같은 것도 막 네, 그런 것도 다. 언제 업로드 할지 제가 그래서 수요일 5시에 업로드를 하는데 항상 그거는 지키고 싶어서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이신 분들이 이제 스포츠 응원하는 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쩐지. 내가 응원하는 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더 받는다고. 왜냐면 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도 롯데 팬이셔가지고. 근데 이이실 것 같다고 하는데 아이시라고. 아 근데 예.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나이 들수록 아이 중에서는 좀 이 성향이시고. 네. 예. 뭐세요? 저는 아이입니다. 예. 저는 인프제. 예. INFJ. 예.
예. 자꾸 티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INFJ예요. 그리고 저랑 이제 최악의 세대 7, 8년생 친구 김풍 씨랑 풍행 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닮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소아비만 출신이시고 상수역에 가게 열었다가 폐업. 무슨 가게였죠? 아 카페. 카페. 네. 커피. 네 오라버니도 똑같네요. 그리고, 네. 예. 왜 혹시 폐업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그것이 제가 처음 카페를 열 때 이런 느낌이었어. 그때 한창 좀 연예인병에 걸렸다. 그래서 일주어터 카페라고 일주어터 이름을 걸고 하면 우리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서 찾아와 주시겠지? 했는데 정말 팬분들만 와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커피를 드시기보다는 저와의 사담. 아, 쭉 때리고? 예, 예. 저와의 뭔가 우정 쌓기를 더 원하셨거든요. 그래?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저는 몸이 하나이기지라 회전이 안 되죠? 예.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출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예, 너무 좋은데 이제 저도 그쵸? 사람인지라 하루는 좀 쉬고 싶고 네. 근데 제가 안 나가면 손님들도 안 와요. 아, 제가 안 나오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예. 됐습니다. 맞아요. 장사는 정윤국 씨처럼 해야 됩니다. 욕쟁이 컨셉으로. 아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성함이 두 분 다 경희님. 아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경자희자님.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얘가 경희 클럽이라고. 어. 그러니까 네.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음식 취향도 굉장히 겹친다고. 아, 그 풍 작가님 요리 혹시 드셔보셨어요? 닭고기를 이렇게 볶아주고 라면 끓여주는 거를 라면 꼰대에서 해줘. 진짜 맛있지 않아요? 맛있는데 좀 뭐 그냥 그랬어요. 아 진짜요? 예, 생각보다. 예. 근데 저는 그 MSG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좀 뭐 많이 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진짜 맛있어요. 풍 작가님이 해주시는 거. 저도 한번 더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랑도 이제 비슷한 점이면 먹는 거 좋아하시고 야식 최근에 다이어트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 네. 예, 몸이 좀 이렇게 더부룩한 게 별로. 아 1일 1식을 야식으로 하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저도 배부르니까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자고 이러니까 생활 패턴이 망가지니까 확실히 힘들긴 하더라고요. 야식으로 뭐 드셨어요? 뭐 먹었더라. 근데 진짜 그냥 한식 먹고 그렇게 막 헤비한 건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아 그렇죠. 아 진짜 야식이 사실 제일 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녁 7시, 6시 그때 이후로만 뭘 안 먹고 잘 수 있으면 사람이 맞아요. 살찔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어렵죠. 못 드시는 음식도 있나요? 아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웃긴 가요인가요?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그렇죠? 예. 예. 자, 2019년 9월에 일주어트 유튜브를 시작하셔가지고 현재 구독자 64만 명. 아. 대기업이시고 구독자들의 애칭은 어떻게 되냐? 아, 저 소맥스입니다. 소맥스? 소맥스. 소맥이요? 네네. 왜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름이 소주거든요. 아, 김소주? 네네, 예. 김소주예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이 만약에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이 넓어진다면 맥주 둘째를 입양하고 싶다. 그렇게 아. 했는데 이제 그럼 구독자들은 소맥이다. 소맥이다? 네. 아. 근데 좀 부끄러워서 잘 못 불러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다이어트 질문들 여러분이 보내주신 걸 또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가 좀 웃으면 웃긴 너무 커가지고 그 아이유 다이어트는 그거를 많이 드시는 영상 아니었어요? 진지하게 다이어트한 다이어트였어요? 네 이런 걸 마시시던데? 그런 적도 있긴 있었을 텐데 아이유 다이어트 때는 안 그랬을걸요? 아마도?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텐 특별 기획, 오늘은 다이어트 자극 방송, 다이어트의 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다이어트의 신 일주어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의 보물과 같은 스밍파 주전 골키퍼 일주어터님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일부에 좀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어터가 다이어트의 모든 걸 답해주는 Q&A 타임 바로 일주어터의 극단적인 대답. 자 정말 극단적인 일주일 다이어트를 경험해본 토대로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팽생 다이어터님. 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 진부한 질문이겠지만 다이어트 해본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어떤 것인지. 사실 진짜 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안 먹다 보면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만 하니까 그 뒤는 책임 못 드리긴 하는데 저 죄송해요. 아니 근데 저도 일주일 이후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기간을 기준으로 하자면 진짜 거의 안 먹어야 빠진다. 일주일 정도는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하면 근데 말은 되는 게 저도 항상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요요를 항상 겁내니까 요요는 어차피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요요 언젠가 오겠지 뭐 이러면서 그동안 하셨던 다이어트 중에 좀 효과가 제일 빨랐던 거 확실히 진짜 안 먹는 아이유 다이어트나 아이유 다이어트 네 진짜 뭐 유명한 연예인들 다이어트는 거의 극단적인 식단이 많아요. 네. 진짜 뭐 전효성 다이어트, 아이유 다이어트, 샨토끼 다이어트 뭐 이런 연예인분들이나 뭐 유튜버분들이 하셨던 네. 다이어트들이 가장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거의 안 먹거든요. 네. 어허. 그래요? 그 한 컵 다이어트는 뭐예요? 아 식사를 할 때 한 컵만 채워서 먹는 거예요. 뭐든지 한 입만이 있잖아요. 근데 네. 한 입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한 컵을 했거든요. 컵은 얼마나 사이즈? 아, 딱 종이컵 정도. 종이컵이요? 보다 조금 컸어요. 약간 높은 종이컵. 예, 좀 큰 종이컵. 거기다가 그란데 느낌? 아, 그란데. 아, 그란데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종이컵계 그란데. 거기다가 이제 막 쑤셔 넣어도 돼요. 아, 진짜 꾹꾹 눌러 담긴 했죠.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 안 같은 거면 손에. 샤브샤브 뷔페를 가가지고. 예. 진짜 이거. 좀 물을 먹어봐야 잘 눌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머금고 이렇게 그리고 다 기다려야 돼요. 코스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고기도 머금고 칼국수면 그다음 볶음밥까지 딱 이렇게 했어. 그렇게 먹었었어.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되나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아 이거 끊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해놓고 펼쳐보면 그냥 한 그릇씩이 됐어요. 아 약간 컵밥으로. 아 예예. 예. 아 컵밥이네요. 이렇게. 그래도 건강상에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어트는 정제탄수화물 끊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제탄수화물 과자 같은 거. 밀가루, 흰쌀, 설탕을 끊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를 끊으시면 기본적으로 배달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아, 그렇죠. 네, 설탕은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연 식물식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정말 좀 프레시한 거? 예.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그렇죠. 아, 그 세 개가 사실 제일 맛있는 거긴 한데.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옛날에 그 김밥 다이어트라고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김밥 한 줄씩 먹었어요, 한 끼. 그죠? 네, 네. 저도 그렇게. 맞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플레인 김밥을 그 딱 한 줄만, 한 끼에 한 줄씩만 딱 먹고 해봤는데, 나름 균형 잡힌 식사니까. 맞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햄버거도 꽤 균형 잡힌 식단이거든요. 햄버거. 감자튀김을 안 먹고. 햄버거만. 그럼 김밥이랑 진짜 비슷해요. 그래요? 응. 좀 괜찮아요. 햄버거 다이어트도 괜찮아요. 햄버거가 될까? 응, 괜찮아요. 진짜. 그럼 햄버거 뭐 이렇게 종류는 상관없나요? 아, 저는 종류에 상관없이 먹게 됐어요. 아니, 근데 베이컨, 저 같은 사람은 빠져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되나요? 아, 근데 진짜 조금이에요. 요새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요? 네, 진짜 괜찮아요. 김밥이랑 진짜 비슷해요. 진짜입니다. 스테커 4. 거기까지는 안 먹고. 거기까지는 안 돼요? 네. 거기까지는 안 먹고. 쿼터 파운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1인, 그, 원푸드. 네. 같은 거는. 아, 원푸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았던 게 수박이었어요. 수박이요? 네. 제가 단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단 음식 되게 땡기거든요. 네네. 근데 수박은 일단 달잖아요. 네. 그리고 포만감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저는 하루에 한 통 먹긴 했는데. 수박 한 통 다이어트. 아니, 근데 살 빠져요. 수박 한 통이 살이 빠진다고요? 근데 대신 화장실 진짜 많이 가고. 근데. 아, 수분이 많으니까. 네, 근데 진짜 포만감이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수박을 먹으면. 네, 수박 다이어트 괜찮아요. 원푸드 하실 거면. 1일 1통 다이어트. 야, 1통 워터. 아니, 근데 진짜 살이 빠졌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하루에 한 통이면은, 그러면, 갖다 날르는 게 힘들겠네. 썰어 먹는 것도. 아니, 근데 사실 영양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거긴 하잖아요. 그래도 원푸드를 고르자면 수박이 좀, 그나마 좀 행복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는 안 하셨어요? 황제 다이어트. 했죠. 그것도 좋았어요. 무슨 고기 드셨어요? 그때 소고기, 돼지고기 가리지 않고 먹었는데. 근데 그게 은근히 힘들지 않나요? 느끼하고. 아, 맞아요. 한 4일차쯤부터 좀 힘들어요. 사실 제가 일주일 다이어트 시작할 때 시작 12시까지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 2일차는 버틸만 해요.
그럼 3일차는 아 이게 내 업이겠거니 하고 버티는데 이제 4일차부터 뭐든지 힘들거든요. 아. 네, 그것만 버티시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지상파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가장 잘 맞는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알아서 선택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 한 얘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배뚱뚱 요요기호님 옆에 있는 배디에게 어울릴만한 다이어트 추천해주세요. 예. 제가 요요가 오길 바라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좀 빼니까 이제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저희는 확실히 프리랜서들은 패턴이 되게 네. 뒤죽박죽이라서 좀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진짜. 제가 사실 이 배텐만 안 해도 살이 쭉쭉 빠지는데 이분들이랑 매일 밤 놀아주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100% 허기지실 거 아니에요. 끝나면. 그렇죠. 끝나면 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데. 그것만 안 드셔도 예. 요요는 안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 위스키 다이어트 이런 거 공중파 추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집에 가면 허해서 뭘 먹진 않더라도 잠깐 마셔서 불을 끄고 자고 싶거든요. 아, 예, 불이 그렇죠. 안 꺼져서. 근데 와인 한 잔 이런 건 괜찮지 않아요? 자기 전에? 와인은 좀 뭔가 달 것 같고 아. 저는 위스키를 이만큼 아, 샷잔으로? 예. 예. 이제 그걸 잠깐 먹었을 때 불이 오히려 질러지면 이제 그때부터 안주를 먹게 되는데 그걸 먹어서 오히려 불을 끄고 살짝 예. 베스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우라이우님 상상 다이어트라는 게 기발하던데 어떤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이 빠졌나요? 안 움직여도 상상을 할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살이 빠졌을 때 모습을 상상해라. 그러니까 이제 멘탈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제가 비키니 입은 모습 뭐 이런 걸 상상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500g 정도 쪘어요. 아니 근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루 만에? 아니 한 3일 정도? 아 3일 만에 500g? 그래서 그만했습니다. 3일만 하고. 상상에 상상을 더하는 그런 네네네. 비키니 입은 모습을 상상한다? 저는 어디까지 상상했냐면 막 살 빠져가지고 미국 여행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막 날 좋아해줘. 그래서 막 비욘세를 만나고 막 비욘세가 내 핸드폰 찾아주고 막 이런 상상까지 했어. 되게 이상한 거야. 그리고 뉴욕에 있는 스테이크집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그쵸. 그럼 남자들은 뭐 바프 찍는 상상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 상상 다이어트가 말이 상상 다이어트지 뭔가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의 의미인 것 같아요. 지상파적으로 풀어내면. 어허. S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N스러운 다이어트네요. 아 그래서 안 됐나 보다. 그런가요? 레드역 81님 실연이 다이어트 중 최고라던데 실연 다이어트도 해보셨나요? 실연 다이어트? 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네. 얼마 전에 상을 치렀는데 아. 그 장례식장 이런 말 해도 되나? 거기 밥이 맛있더라. 죄송합니다. 뭐 예. 그거 다들 공감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식사들이 네, 사실 맛이 뭐 슬퍼 맛있긴 맛있어요. 밥맛이 예. 없어지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정영국 씨는 그 금융 다이어트가 금융 최고라고 다이어트? 또 하더라고요. 쫓기는 게 최고다. 예, 그러면 이거는 아, 무조건 빠진대요. 예, 그럴 이건, 수 있어요. 이거는 살이 찔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좀 그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 중에 좀 비만인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그할 때 가장 돈이 없었던 시절에 제일 많이 쪘었어요, 살이. 아, 오히려? 네. 좀 싼 거를 많이 먹고 뭔가 편의점 음식 많이 먹고 이러니까 저는 더 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 다이어트를 저한테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게 저는 사실 이게 직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포기하고 싶다가도 이거 안 올리면 월급 없어. 이런 느낌으로 저는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오히려 그 벼랑 끝에 있는 느낌일 때는 살이 찌는 찌를 가능성이 또 높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예 이제 금융적으로 정영국 씨처럼 마이너스가 크게 돼버리면 아예 그러면 이제 매일 잠이 안 오고 뭐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또 돈이 아예 많아서 뭐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정도면 건강식만 매일 먹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정영국 선배님 진짜 마르시지 않았어요? 그쵸 아 요새 많이 힘드신가? 세 달이에요 세 달이 아. 진짜 아 추심 다이어트 본인이 얘기해요. 본인이 그렇게. 자 안녕 지방아님. 이소라의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 옥주연의 먹어봤자 다 아는 맛이다. 이런 것처럼 일주어터님의 살아있는 다이어트 명언을 날려주세요. 뭐 좌우명이 있으셔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간 쪘으면 20년간 빼라. 아, 아 진짜로 건강하게 아득한 얘기네요. 건강하게 저는 30년 넘게 쪘는데
끔찍하네. 근데 이제 70 정도 되면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이 엄청 먹으면 그냥 당연히 빠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했는데 가끔 보면 길 가다가 굉장히 아, 뚱뚱하신 어르신들이 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리는 얇아지죠. 아, 다리 굵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예, 건강하시네요. 가끔 이제 또 한강 나가면은 어, 연세 많으신데 다 자전거 타면서 건강하신 거예요. 예, 건강하면 건강 유지하시면서 많이 드시는 분들 네네네. 계시더라고요. 자전거 위에서. 네, 저도 건강 검진을 하는데 당연히 고도 비만이거든요. 근데 네. 복부 비만율이 정상이에요. 어, 어? 야.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화 비만으로 쪄야 차라리 차곡차곡 찌니까 예, 예. 조금 아직 전 혈압도 괜찮고 오. 아직은 당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예, 예. 예, 예. 오, 그런 좋네요. 예. 오, 뭔가 배신감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감자러버니 오트밀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라서 해보고 싶은데 하셨더라고요. 오트밀 맛있게 먹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얼마 전에 아. 김풍님이랑 네네 그래서. 맞아요. 김풍 오라버니가 알려주신 건데 오트밀 돼지국밥이라고 그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니, 오트밀이 이 식감이 까끌까끌해서 네. 잘 불리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뜨거운 음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죽으로 많이 먹었는데 죽은 좀 물리거든요. 네. 근데 김풍 작가님이 알려주신 오트밀 돼지국밥은 진짜 현미밥에 국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진짜 간단해요. 그냥 뜨거운 물 붓고 그 냉동 전지살 이렇게 어. 해동하셔가지고 거기에 MSG만 넣어주시면 돼지국밥 맛있는 아니 근데 진짜 돈사골 육수라는 가루가 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도전해보기 꺼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거의 오트밀은 죽처럼 많이 드시는데 그것보다 한번 국밥으로 드셔보세요. 어, 근데 만들기가 편한가요? 어, 진짜 편해요.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되니까. 오, 레트로트로 나온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진짜 그 만났을 때도 오트밀로 만드는 그걸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먹는 거를. 저희 소화비만 출신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은 정말 많아요. 김풍 작가님도 엄청 관리하세요. 그렇죠. 진짜로. 맞아요. 근데 우리 둘이 마라샹궈 시키면 막 13만 원치 시키고 하긴 하는데 그 전에는 관리 다 하고. 살이 엄청 금방 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맞아요. 네. 풍 작가님도. 희주걸님, 생각보다 소식주하라고 하시던데 라면이랑 햄버거는 몇 개 드시나요? 라면은 진짜 한 개 먹고 밥을 안 말아 먹어요. 어. 어, 라면은 진짜 한 개밖에 못 먹고 햄버거는 근데 두 개 먹을 수 있어요. 햄버거? 네. 라지 세트, 근데 이렇게 먹어요. 햄버거 라지 세트에 스낵 랩 하나? 그 정도면 배가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왜, 왜요? 많이 먹는 아니, 거예요? 감튀는 드시는 거죠? 아, 먹죠. 아, 감튀 먹어 드셔야죠. 아, 예. 뭔가 배신감이 있긴 한데, 그죠? 저도 이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진짜로. 저도 그 지하철 샌드위치 그것도 30cm 정도. 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어, 맞아요. 막 다른 분들이 저보고 90cm 먹지 않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90cm를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1991 1010님 뚠뚠하고 재밌게 살기 어, 마르고 노잼으로 살기 뭐가 좋으세요? 그래도 마르고 노잼이었지. 아,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제 몸에 되게 만족하고 계신 줄 아는데 저도 말랐으면 좋겠죠. 한번 안 겪어본 나의 무게감을 뭐 그리고 뚠뚠해서 더 재밌는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어? 마르면 이렇게 노력 안 해. 뭔가 웃으면서 눈물이 나는. 어, 마르면 노잼일 수가 없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마르면 그래도. 노잼일 리가 없다고. 어, 주우제가 최고다. 아 맞네. 지금 제일 잘 나가시잖아요. 일주우제. 예. 그럴까요? 마르고 노잼으로 살기. 중간이 제일 좋죠. 예. 맞아, 뭐니 뭐니 해도. 예. 최고의 노잼은 중간이죠. 예. 아무튼 이게 저는 무슨 노잼 멘트죠? 예. 저는 마르게 살고 싶습니다. 아, 예. 무조건. 지금 예. 마르게 살고 계시잖아요. 아, 지금은 아직도 저는 과체 중이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요즘 빠르게 요요가 오고 있어가지고 곧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여기 난리 날 것 예. 같은데. 곧 재밌어질 것 같아요. 곧 이제 골대녀에서 중계석에서 터질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그 큰 소리 쳐가지고 제작진이 옷을 새로 맞춰줬거든요. 아~ 예, 근데 큰일 났어. 옷을 두 벌이나 새로 맞춰줬는데 위태롭습니다 지금.
자, 깡깡팔팔님. 다이어트 중에 축구하러 가시면 기력 딸리지 않으세요? 축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아, 일단 축구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필드 플레이어 친구들 보면 진짜 숨이 많이 차고 유산소 운동 중에 최고 같은데 확실히 다치기 쉬운 운동인 건 맞다. 예. 그래서 다치기 쉽기 때문에 사실 운동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건 저는 굳이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다칠 위험이 많은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축구하러 가면 기력 딸리지 않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네, 진짜 좀 힘들어요, 많이. 아, 약간 네. 후반전 되면 조금.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골대녀 시작하고 나서는 다이어트를 좀 쉬운 걸 하고 있어요. 뭘? 예를 들어 원푸드를 안 하고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조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저 중계선에서 이제 가까운 데서 보니까 대단해요. 진짜 후반전까지 뛰는데 거의 이제 사실 저희가 농구처럼 시간을 멈추면서 하니까 아, 네, 거의 두 시간을 뛰는 거거든요. 네네. 와 선수 출신이 아닌 분들도 그렇게 계속 뛰는 거 보면은 여자 선수들이. 진짜 네, 사실 골키퍼도 뛰진 않지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네. 한 번 집중을 놓치면 골이 먹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하루 워터님, 일주 워터님은 어떤 음식을 보면 이성을 잃으시는지 궁금해요. 식욕을 어떻게 참으시는지. 어떤 음식이 제일 좀 아 저는 넘버원으로 이성을 잃으시는 액상 과당으로 찐 살이거든요. 음료? 네.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음료수를 진짜 좋아하고 한창 때는 딸기라떼에 빠져가지고 그런 단 음료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지금도 이거 무지방 라떼거든요. 그냥 라떼. 좀 이렇게 습관을 바꾸고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씩 카페를 지나갈 때 딸기라떼가 좀 아른거리고 좀 디저트 같은 단 거에 좀 이성을 잃는 것 같습니다. 케이크 뭐 이런 것도요? 아, 너무 좋아해요. 아. 과일 생크림 케이크 이런 거 초코보다는. 음식 같은 거는 어떤 거? 근데 음식에 이성을 잃는 것보다 진짜 디저트에 좀 많이 잃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단 걸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더 단 게 땡기는 주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저는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아니, 근데 진짜 여자들이 더 살 때 힘들다고, 맞지? 네. 알겠습니다. 남심재국 방송.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자, 프로 유지어터님, 일주일 내내 다이어트하고 딱 하루 치팅데이를 갖는다면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다이어트하면 그렇게 한식이 먹고 싶어요. 한식? 그 흰쌀밥. 아, 그게 최고죠. 다이어트할 땐 못 먹으니까, 저는 진짜 김치찌개, 뭐, 제육볶음에 흰쌀밥, 이런 거, 치팅데이. 그게 가장 기본이죠. 김, 저는 그게 맛있는 김에다가. 진짜, 계란말이까지 있으면 금방 첨하죠. 최고죠. 쌈 싸가지고. 오야. 국 같은 거는 뭘로? 아, 저는 된장찌개 좋아해요. 아, 빨간 거 먹어요. 완벽하죠, 진짜. 극락이죠, 진짜. 그런 걸 치팅데이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쵸. 근데 이거 치팅데이 한번 하면은 입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한식이 너무 맛있어. 돌아오지 못할걸요. 제가 보기에 치팅은 진짜 깔끔하게 가는 게. 뭐 추천하세요? 오히려 치킨. 아. 오히려 치킨. 양념 치킨 말고 그냥 후라이드 같은 걸로. 아~ 오히려 조금 느끼하게 한번 해서. 다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다이어트 하는 게 낫지. 아니 그게 덜 자극적이어서 네. 덜 낫겠다. 한식은 되게 자극적이에요. 근데 맛있어. 그러니까요. 지훈95114님. 원푸드 다이어트가 몸에 무리는 안 가는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는 게 있나요? 뭐 따로 드시는 거나 뭐 그런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네. 이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를 여자분들은 만 34살이 되면 호르몬이 변한다. 그래서 제 채널을 34살까지만 해라. 그 전에는 이게 어쨌든 저희가 간헐적 단식을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먹는 단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주일간 단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근데 몸에 패턴을 주는 게 습관을 주는 게 더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111kg 때보다 지금이 좀 더 건강한 느낌이 나고 저 또한 그쵸. 몸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무리는 안 가는데 좀 감량 속도가 더뎌진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 네, 요즘 좀 정체기여서 그런 게 조금 그런데 건강을 위해 챙기는 것보다 요새는 좀 운동에 재미를 들려서 제가 골키퍼가 되고 나서 이 하체 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자전거 타시죠? 네, 자전거도 타고 요즘에는 PT도 받고 프사오라고 크로스핏 같은 것도 하고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사실 그 근육량을 높이면은 약간 또 효과가 좋으니까. 네네. 요새는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님, 일주어터 주연님 엄청 팬이에요. 다이어트 성공해서 날씬이가 되면 뭘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뭐 딱히 상상해 보지 않았는데요. 다른 채널 하나 오픈. 아, 민증 사진을 새로 찍지 않을까? 민증 사진이요? 네네네. 사진을 새로 찍고 싶네요. 지금 민증 사진이 좀 아니요, 지금도 포샵이 꽤 되어 있는데 네. 좀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때는 좀 포샵을 덜 해서 당당하게 민증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사진 촬영 그쪽으로. 7799님, 빼는 게 어려워요? 찌는 게 어려워요? 저는 말라깽이라 찌고 싶은데 빠르고 확실하게 살찌는 법도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 열받죠. 아니 근데 이분들도 이게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안 찌신대요.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유전자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그 스밍파 팀원 중에 으뜸 언니가 있는데 으뜸 언니는 예. 진짜 심으뜸. 건강의 아이콘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으뜸 언니를 옆에서 보면 안 앉아있어요. 진짜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언니는 집에 가서 누워있어? 하면 잘 때만 눕는데요. 그전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그게 그냥 습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가면 무조건 눕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찌고 싶다 하시면 누워 계세요. 이분 보시면 너무 좀 돌아다니실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느긋하게 누워 계셔라. 근데 진짜 타고난 말라깽이 분들은 진짜 누워 있고 기운 없는데 말라 있어요. 아, 진짜 그러신 예. 분도 계시구나. 예. 아, 싸돌아 다이어트라고. 심으뜸 씨가 그래요? 네, 진짜 안 움직여. 전 그 언니 진짜 리스펙하긴 합니다. 제가 몸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그 언니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럴만해. 욕창이 답이다라고 하시는 거. 와, 내 말이 이렇게 와줘야 된다고요? 예. 그렇군요. XX486님 일주일만 말고 한 달씩 장기 다이어트 프로젝트 혹시 해볼 생각 없으시냐고. 아, 요번에 제가 7주 다이어트라고 예. 7주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주일에 1kg씩 빼서 7kg를 감량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런 장기 다이어트 프로젝트보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세계 일주어터라고 이제 각국을 가서 각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살을 빼본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1월 달에 발리에 3주 정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발리 아사이볼만 먹고 일주일 괜찮지 않나요? 각투뷰 비켜 이런 느낌 괜찮은데? 너무 네. 괜찮은데? 그러면 세계 일주어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 일주어터 네. 와, 너무 괜찮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미국 가서 인앤아웃 버거 일주일만 먹기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와, 와. 같이 가자는 사람 쏟아지겠는데요? 메뉴만 잘 고르시면. 근데 아사이볼 괜찮죠? 네. 물론 저는 먹고 거기는 끼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버거로 미국 가신다 그러면 같이 가고 싶네요. 발리에서 살찐 일. 발리에서 살찐 네. 일이요? 야, 영국 음식 다이어트. 피쉬앤칩스만. 그런 거죠. 예, 이탈리아 가서 마카롱. 마카롱이 이탈리아 거예요? 프랑스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막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상판매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주어터님과 함께 했는데, 와, 세계 일주 다이어트 너무 괜찮다, 진짜. 감사합니다. 1월에 다녀오셔가지고 한 번 더 후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예. 자, 광고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탈리안 젤라또지. 발리는 근데, 아사이볼이 발릴 거예요? 그런 것 같던데요. 그 비건 음식이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요가하고 막 이런 거 찍으면 웃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거기 가면 할 게 없어서 서핑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그럼 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토요일 방송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 다이어트의 신 일주어터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기업 유튜버께서 배텐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수 가르쳐주셨는데 아이고, 예,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다이어트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긴 했는데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강한 다이어트는 정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건강한 습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콘텐츠로 이용하는 그런 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상파답게 걸러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뭐 그 일주어터님 콘텐츠 보시면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보시면 눈 돌아가실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기돼지 청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 지금 가을에 눈 깜빡하면 5kg 확 찌거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일주어터님이 또 슈퍼리그에 진출한 스트리밍 우먼 파이터 아니겠습니까? 예,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인사 한 말씀. 아, 시청자 구단주분들. 아, 구단주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아, 많이 예. 계세요? 예. 네, 저희 스밍파가 그 SBS 컵을 1차전 때 패배해서 3개월간 방송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희는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3개월간 정말 열심히 연습 많이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밍파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우리 팀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배성재 10 청취자 여러분, 사실 오기 전에 조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배성재 아나운서께서 맨날 정말 중계만 하시고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셔서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오늘 낮 많이 가릴까 봐.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에 제가 진짜 발리 다녀와서 불러만 주신다면 토요일단 풀러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김풍 씨나 스밍카 멤버들이랑 또 와주시면 아유.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주어터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11월 4일 토요일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일주어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스밍파 멤버가 뭐, 심으뜸 이순할 둘밖에 안 왔었지. 아, 이수도 왔었구나. 이수는 그 전에 왔었어요. 아, 예전에 왔었고. 이순 거의 요새 영국에 살던데. 얼마 전에 오긴 했는데. 네. 아, 덕분에. 아유, 감사합니다. 훈련하러 바쁘실 텐데. 그 머리띠 한 걸로 사진 찍어요. 아, 사진 네. 하나 찍을 때.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시는 잘 어울려.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뭐야? 무슨 얘기야?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 영상 얘기해봐. 돼지 머리띠. 아, 이거 피부 톤이 맞아서 웃긴 거야. 그러니까요. 피부 엄청 저보다 하얘져가지고. 쿨톤이신 것 같은데. 아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아니에요. 말이 빨라가지고 긴장하고 숨소리가 이게 좀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아, 나가면 되나요? 아, 아유,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